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블루베리 너무 맛있지요. 블루베리가 너무 맛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고, 그래서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블루베리 효능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건 이렇게 제목만 써놨어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순서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가요, 이제 눈 건강에 좋다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치매 예방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좋고 다 좋아요. 치매 예방에 이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놀스 덕분에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블루베리 효능이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고요. 안토시아닌은 혈류를 개선하고 뇌 신경세포 메시지 전달을 촉진하는 등 기억력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뼈를 만들어주는데요. 도움을 주는데요. 치아도 건강하게 해주고. 이 블루베리에는 철, 인, 칼슘, 마그네슘, 망간, 아연 및 비타민 K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뼈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미네랄과 비타민의 적절한 섭취는 뼈 구조와 힘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철과 아연은 뼈와 관절의 강도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를 적게 섭취하면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비타민 K 섭취는 칼슘 흡수를 향상시키고 칼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도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다음은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요소지요. 비타민 C를 필수 영양소로 사용하며 태양, 오염 및 연기로 인한 피부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또한 콜라겐의 주름을 완화하는 데 전체적인 피부 질감을 향상시킵니다. 다음은 혈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낮은 나트륨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혈압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나트륨이 없습니다. 블루베리는 칼슘 및 마그네슘을 포함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미네랄이 적은 식단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효능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것은 섭취할 경우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에도 도움을 그만큼 많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 식단을 섭취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가 낮고 이를 섭취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혈당 지질 및 인슐린 수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은 3.6g의 섬유질이 포함이 돼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포함한 일부 과일을 일주일에 3회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약7%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심장병에도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에 섬유질, 칼륨,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B6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물성 영양소 함량은 심장 건강을 도와주고요. 블루베리의 섬유질 함량은
혈액 내총 콜레스테롤 양을 줄이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6와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으로 알려진 화합물의 축적을 방지합니다. 체내에 과도한 호모시스테인 축적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암 예방. 블루베리, 비타민 C, 비타민 A 및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는 질병과 관련된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제가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신체의 염증을 감소시키며 식도암, 폐암, 구강암, 인두암, 자궁내막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 결장암을 예방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DNA 합성 및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엽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DNA의 돌변과 DNA의 돌연변이로 인한 암세포의 형성을 예방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암은 정신 건강 개선에도 좋습니다. 인구 기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 섭취는 노인 여성의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인지 손상의 위험을 줄이는 것 외에도 사람의 단기 기억력과 운동 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화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블루베리에는 섬유질 함량으로 인해 변비를 예방하고 건강한 소화기관, 소화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포만감을 높이고 식욕을 감소시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부작용은 섭취 시 주의사항요. 임산부와 수유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처방된 약을 드시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뭐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베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잖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로니아도 이 블루베리보다 효능이 더욱더 좋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그냥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유산균하고 그런 거하고 같이 섞어서 먹으면 좋아요. 근데 이 블루베리는 섞어서 먹을 필요 없이 생으로 먹어도 되고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 그냥 드셔도 좋아요. 그런데 냉동실에 오래 얼려놓은 거는 좀 뭐가 안 좋은 게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찝찝할 수 있으니까 물에다가 한몇 초만 딱 헹궈서 그럴 때는 드셔도 돼요. 깨끗한 거는 냉동된 거 그냥 먹어도 됩니다. 건강하시고 블루베리 맛있게 한 번씩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